부하 직원이나 선배, 그리고 동료에게 우리는 고맙다는, 미안하다는 인사를 잘 건네고 있나요? 고마운 일을 만들었을 땐 서로 고맙다, 수고했다, 인사를 나누고 미안한 일을 했을 때는 아유, 그럴 수도 있지, 이해하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주 짧게라도 아, 미안합니다, 미안하게 생각해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. 뭐 모닝커피를 건네는 사소한 행동에도 고맙다고 인사하고요. 실수로 생리현상 소리를 냈을 때도 그냥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지 않고 미안하다, 조심하겠다 인사를 하면서 마음과 행동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. 유치원 때 많이 배운 인사예절 잊지 마세요. 오늘은 나 중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사회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예절과 배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그림책 테라피스트 작가 이지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